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남 합천군 청덕면 소래리에 있는 주말 농장 부지, 조건만 맞으면 농가주택 지을 수 있는 땅, 주말 세컨 농막주택 부지, 농지원부 만들 땅, 다용도로 활용가치 높은 땅입니다. 다만 우리 땅은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 조건을 갖춰야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일단은 농림지역이라도 농가주택 외에, 그러니까 주말농장, 농막주택지, 농지원부 만들 땅, 이런 용도로 먼저 활용을 하시다가 조건을 갖추어서 농가주택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현장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남 합천군입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변에서 저는 다리를 지나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합천 창녕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고령하고 쌍님 고령 IC 가는 방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리를 지나서 들어갑니다. 교각을 지나서 진입하겠습니다. 자, 좌측편에는 지금 냉장 창고가 지금 들었을 예정입니다. 이곳에 양파 농사하고 마늘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저온 창고죠. 저온 창고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저 땅이 작년에 11만 원에 팔렸습니다. 자, 농로길을 타고 들어갑니다. 웬만한 큰 차는 다 진입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덜렁덜렁 얹혔습니다. 언덕진 곳에 위치한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벼경적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축대공사는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자, 범면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땅은 덜렁덜렁 저 참하다. 자, 우리 땅이 시작됩니다. 자, 축대공사가 지금 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도로, 농로, 도로하고 축대 사이에 구고공사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딱 꽃이 자꾸 날아가나. 자, 오늘의 땅입니다. 오늘의 소개하는 땅입니다. 뷰도 좋고 좋다. 전기 인입 가능하고 지하수는 하나, 관정을 하나 작업하면 되겠다. 자, 이곳은 경남 합천군 청덕면 청덕면 소래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토지는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주택을 지으시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 우선에 양지 바르고 확 트인 곳이기 때문에 또 타인 간섭도 없는 것 같아요. 마을이 조금 떨어져 있고 퐁당퐁당 이렇게 요새 집을 좀 지어서 살고 계신데 타인 간섭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정면에 보이는 요 땅이 오늘 소개하는 땅입니다. 부지 면적은 585평이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큰 차는 다 들어오겠네. 아, 딱 평평해. 좋다. 자, 이 농로 도로에서 우리 땅 경계까지 약 66m 정도 되고요. 좌우로 폭이 약 30m 정도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따, 날씨가 쌀쌀하대. 에따, 땅 좋다. 정확한 거는 이제 우리 땅 경계를 측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뒤쪽에 벼가 안 심겨져 있는 곳이 있는데 저 쪽이 아마도 경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갑니다. 아따, 양지발라 좋다. 사방이 확 튀. 농림지역 마이마. 관리지역 같으면 참 이 가격에 팔겠나. 어쨌든, 고원도 아니고 완전히 이 동네에서는 제일 상다껐다. 참하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온창고 저기 작년에 11만 원에 팔렸어요. 그러면은 거기 대비해서 이 땅은 저렴하게 나왔다 보면 돼요. 한 돈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벼가 좀 살짝 안 심겨져 있는 부분 있죠? 저기 경계가 되지 않을까. 자,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지금 나락이 지금 안 심겨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아마도 경계일 것 같아요. 더 정확한 거는 이제 청량하면 다 나오잖아요. 지금 밑주편에 반대쪽에 노는 지금 말띠기 꽃피기 있잖아 지금, 그죠? 요까지 경계라 보면 되겠다. 지금 말띠기 꽃피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벼가 심겨져 있는 우측편은 우리 거 아니고 좌측편으로 우리 끼다 이래 보면 되겠다, 그죠? 되겠다, 그죠? 대답이 없어. 예, 기억해.
요 앞에 먼저 마을 들어가는 입구네. 그럼 이쪽에도 뭐 말뚝을 하나 꼽아 놓든지 하지. 아, 여기 있네. 여 지금 고추 때 꼽아 놨잖아요, 그죠? 그 이쪽은 우리 땅이고 이쪽은 우리 땅 아니다 해 보면 돼요. 저 말뚝 꼽아 놨잖아. 그건 청량할 필요 없네. 다 뷰 좋다. 지금 햇빛이 지금 보이는 쪽이 정남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땅은 저 방향 보고 건물 지으면 되겠네. 동향 아니면은 동남향으로 좀 틀어서 저쪽 방향으로 건물 지으면은 동남향 정도 되겠다, 그죠? 이쪽 방향이 동향이니까 저쪽 방향으로 건물 지으면 되겠다. 동남향으로 저 멀리 저쪽 방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으면 되겠다. 자,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뭐 농막을 갖다 놓든지. 자, 햇빛이 지금 태양이 지금 떠가 있는 저곳이 남향입니다. 아, 논 좋다. 돈만은 지금 싸게 나왔어요. 이? 저 앞에 지금 저온창고 지금 건물 짓잖아요. 부동산 디스코나 보면 11만원에 팔렸더라고. 어제는 거짓말 못해.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자, 한 바퀴 360도 한번 돌아볼까. 에따 확 트기가 좋다. 저 주변에 저 농막 갖다 놓고 저쪽 방향으로 보고 틀어야 되겠다. 남향은 저기가 남향입니다. 동남향으로 틀고 저쪽 방향으로 보고 농막 놓으면 되겠다. 평평해서 뭐 따로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없어요. 바로 그냥 오타를 치고 이름 타서 바로 작물 심으면 되겠다. 다만 이제 전기 땡기고 전기 쪽 전신 쪽 보이잖아요, 그죠? 기본거리에 있고 기본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지하선 하나 파면은 요 땅도 그 잘 가꾸마 재미나겠다요. 요 나만의 놀이터로 하면 딱 맞겠다. 그리고 웬만한 차도 큰 차도 다 들어올 수 있겠고요. 참하잖아.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땅은 우선에 그 농지원부 만들고 농막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조건을 갖추면은 농가주택도 가능한 지역이다 이래 보시고 다각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주말마다 왔다 갔다 그리고 타인 간섭도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 앞에 저 축사 저거는 조금 거슬리는 거슬리는데요. 소가 안 보입니다. 소가 안 보이. 저 위에 저 소 좀 한두 마리 키우는 것 같다. 저 축사 보이죠? 시퍼런 거죠. 벽에 건조장이 보이잖아, 그죠? 저 소 한두 마리 키우는 것 같다. 뭐 크게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냄새가 그지 뭐 안 나니까. 참하네. 자, 다시 외부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따, 양지 바르고 좋다. 2차선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습니다. 지금 저기 지금 저온창고 보이죠? 저기가 작년에 11만에 팔렸다고. 그럼 이 땅은 저렴하게 나온 거 맞잖아, 그죠? 이 양반들 사가지고 성토 작업도 하고 거의 토목공사도 많이 했는데 그럼 저 땅은 저렴하게 나온 거 맞잖아.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부동산 디스코 봐요. 그럼 다 나와. 앞에 뭐 하천이 큰 건 아니고 실개천이 쫄쫄쫄 흘러내려오고 있네요. 물이 깨끗한 편은 아니다. 짜다시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남 합천군 청덕면 소래리에 있는 주말 세칸 농막주택 부지, 또 조건만 맞으면 농가주택 부지, 또 농지원부 만들 땅, 뭐 이런 용도로 아주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조건에 맞으시면은 요 땅을 매입해서 가지고 놀다가 다시 또 팔든지.
자, 이렇게 해서 방송 다 했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